안녕하십니까. 치우치지 않는 건강정보와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탕무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탕무 하면은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탕무를 갈아서 주스를 만든 시원한 주스의 장면이 보이시죠? 사탕무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탕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 숨쉬기를 통해서 분비되는 nitric oxide, 산화질소 생산 양을 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사탕무 자체는 이 nitric oxide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nitric oxide, 산화질소가 증가하면은 혈압이 감소되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게 사탕무임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사탕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itric oxide, 산화질소가 생산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만약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복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근데 그 산화질소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비트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를 어떻게 드시는지 또 어떠한 그 연구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cute ingestion of beetroot juice increases inhaled nitric oxide in healthy individuals. 여기 딱 나오죠. 비트 뿌리에 사탕무 뿌리를 주스로 해서 섭취했더니 nitric oxide 산화질소가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탕무를 섭취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혈압을 감소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감소하고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산화질소의 생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SARS COVID-2 replication,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자료인데요. 역시 산화질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감소시키고, 돌기 단백질이 세포, 숙주세포의 그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인데, 그 산화질소를 어떻게 섭취할 수 있다고요? 비트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화질소의 역할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산화질소를 섭취하면 혈압 감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혈압 감소가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채소 비아그라 역할도 합니다. 비트 주스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폐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폐혈관을 이완시켜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지가 이완인데요. 그럼 공기가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공기가 잘 들어오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기관류균형. 이게 뭐냐면은 산소가 잘 들어오고 혈액이 잘 흘러서 산소가 혈액 속으로 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응고 역할. 여기 노라고 돼 있지만 노가 아니라 nitric oxide입니다. 산화질소는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폐에 혈전이 되면 폐부전증, 뇌에 혈전이 되면 뇌졸중, 심장에서 혈전이 생기면 심장마비, 콩팥에서 혈전이 되면 콩팥 신부전증, 그 다음에 말초신경 부분에서 응고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뉴로파티, 신경통 현상이 손가락 끝과 그 다음에 발가락 끝에 일어나는데, 이 nitric oxide, 산화질소가 그것을 막아주는데, 어떠한 음식이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바로 비트, 사탕무 뿌리를 주스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항염 역할. 사실 우리의 만성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생겨서 혈압도 증가시키고 당뇨 현상도 일으키거나 또 악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염도 생기고 또 암까지 생기기 좋은 환경으로 이른다 하는 것이 몸속의 불, 염증이거든요. 근데 그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는데, 박테리아에 의한 폐렴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가 병이 들게 하면은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의 역할을 정리를 하면은 혈관을 이완해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예방해서 뇌경색을 예방하고, 항염 역할을 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고, 항생과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트를 드시게 되면은 산화질소 분비를 통해서 당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논문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는 어떠한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산화질소 분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메틱이라는 그것이 이제 분비가 됐을 때 암 유전인자가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에서 메틸기가 분비가 되면 메틸기가 암 유전인자에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암 유전인자가 암을 만들려고 암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암 유전인자를 확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를 확 묶어버리면 암 유전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비트 주스를 마셨는데 이제 고기가 좀 땡기는데 이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갈비든 뭐 불고기를 이렇게 잔뜩 한번 드셨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 암 유전자 실뭉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암세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유전인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하는데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묶였다 풀렸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팔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택이 바로 어떠한 음식을 어떠한 물질을 우리 입속에다 집어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트를 집어넣으시면은 암 유전인자 실뭉치를 묶어놓고 불고기를 집어넣으시면은 풀어놓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건 머릿속에 꼭 입력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 비트를 어떻게 사야 되는가? 작거나 중간 크기, 단단하고 부드러운,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른 것 쓸 선택을 하시고 점이 있거나 멍이 들었거나 시들었거나 이런 것은 피하시고 줄기를 2인치 정도 남기시고 씻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 뿌리는 그리고 흙 묻은 채 공기를 빼고 냉장고에는 3주까지 저장할 수 있고 잎새는 한 3일 동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비트는 얼리지 마시고 익힌 비트는 얼려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를 이렇게 익혀서 샐러드 같이 드실 수가 있고요. 껍질째 오븐에 화씨 375도 되는 정도에 한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스팀을 하실 때는 한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팔자를 바꾸는 비트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암 중에서 특히 대장암 유전인자를 잠재웁니다. 그 잠재우는 메틸기가 듬뿍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는 엽산이 있고 각종 암과 싸우는 베타 사인이라는 물질이 있고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이 있는데 특별히 바이러스를 싸우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전을 막아주는 항응고 효과가 있고 혈관을 열어주는 산화질소 역할이 있고요. 장, 간, 담낭, 세척에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당이 충분히 또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 복합적 다른 영양분과 항산화제와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하루에 주스 한 잔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비트 주스 한 잔. 근데 이 비트 주스 한 잔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비트 한 잔으로는 250cc 한 컵 정도 되고요. 큰 비트로는 한 두 개 정도 마늘과 팽이버섯을 같이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비트 한 잔으로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